안녕하세요. 소파가 있는 꿈 연출 남연우입니다. 소파가 있는 꿈은 20대 연인인 태성과 동주가 이사를 앞두고 길에서 소파를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. 추운 겨울날 아침 두 사람은 소파를 들고 큰 길과 주택가, 산자락을 지나 집에 도착합니다. 그리고 소파로 가득 찬 비좁은 집 안에서 이삿짐을 정리합니다. 소파가 있는 꿈에서는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가족 같기도 한 오래된 연인을 볼 수 있습니다.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하고 사랑했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연인을 어렴풋하게 헤아려 가는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. 영화 즐겁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